저는 그래서 인도 경전을 보다 열반에 든다 그러면 그냥 깨어있다 정도로 읽어요. 그 정도. 뭔 얘기냐면 왜그 말이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인도인들이 그걸, 인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참나 연구한 건 인도인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인도 그 문화에서 제일 잘 장기가 참나 연구가 장기인데 참나 연구를 하게 된게 더워 죽겠으니까 아무튼 이 현상기를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생각만 일어나도 괴로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안 일어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최고죠. 그러면 열반 상태, 참나 상태만 머무는 게 최고예요. 근데 참나에 자꾸 그렇게 해서 머물러 보니까 이 양반들이 참나에는 덥고 춥고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생각만 일어나도 덥고 춥고가 나옵니다. 한 생각도 안 일어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달인들이 된 거예요. 그냥 이분들은 그게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는 윤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나에 계속 오래 머물 수 있는 영원히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해탈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은 윤회를 떠났다. 이해되시죠? 왜이 말이 나왔는지. 그걸 그냥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자 그러면 윤회 떠난 사람. 그래서 다시 안 온다는 막 이제 논리도 덧붙여지고 하면서 이야기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냥 여러분도 아마 지금 더운데 가시면 계속 몰라만 하고 계실걸요? 이 몸하고 조금만 접속해도 더위가 밀려와요. 그러면 최대한 떠나서 더운지 추운지 모르는 상태로만 계속 유지한다. 이게 결국 더위라는 게 결국 현상계 모든 번뇌에도 그렇게 대응하자는 거죠. 그러면 살아서 그대로 죽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꿈입니다. 다시 안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부터는 탐심이 붙어서 나온 말이고 실제 그분들이 증득한 거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깨어서 버티는 거. 석가모니도 그걸 얻은 거죠. 깨어서 어떤 고통과 번뇌로부터 초월해서 머물 수 있는 열반에 머물 수 있는 그 기술을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다닌 겁니다.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자식이 죽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거기 들어가서 머물러라. 뭐 무슨 뭐 성욕 때문에, 재물욕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도 거기 들어가서 버텨라. 괴로우냐? 거기 들어가서 버텨라. 고집멸도가 별게 아니라 괴로우냐? 갈망 때문이다. 갈망 내려놓는 법이 있다. 들어가서 버텨라. 일단 거기까지 들어가게 해주는데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였냐? 근데 석가모니 이상하게 그럼 열반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팔정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거는 보통 바른 직장 생활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인류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보편성 때문에 제가 성인이시라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이신데 제과자보다는 출가자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 얘기는 이제 또 어떤 제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 인도의 특색이 있다. 너무 인도 문화의 특색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걸 좀 떼고 보면은 결국 팔정도가 지닌 그 보편성이라는 건 그런 단순히 열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생각, 말, 행동을 올바르게 하자는 거거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도 성자들이 4대 성인에 못 드는데 석가모니는 4대 성인에 든 거는 그 부분 때문에. 성인들은요, 생각, 감정, 오감 초월해서 머물자, 그런 도피하자, 그런 얘기 해가지고는 4대 성인 못 들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경영할지 답을 내야 4대 성인 소리를 듣죠. 석가모니는 팔정도라는 답을 얻은 겁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전형적인 보살이시고요. 열반 얘기 자꾸 하시면 그건 인도 문화에서만 먹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죠.